사거리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 안 됐다. 통계로 중립을 하나 데려왔으면 좋겠는데. 어? 어 그래? 응. 캐, 저기 명성어 들어가죠. 제이에크 마리아 있으니까. 자 이제 제국하고 싸워야 할 텐데 일단은 저거 뭐야 그거 해야겠다. 돈 벌러 가야 돼. 돈 벌러 가야 되고 총사령관을 카이반칸으로 할게요. 카이반칸. 오 역시 매너 좋아. 카이반 역시 매너가 굉장히 좋아. 영토 하나 줘도 되겠는데 카이반한테. 카이반한테 제이에크 말이지. 윈돌룸에서는 뭐 빼서 쓸만한 게 없고. 또 저거 56마리. 콜옵션은 또 간만에 보시죠. 근데 렉 차이가 별로 안 나요. 오 뭐야. 50마리가 나오네. 명성 왜 이래? 중간에 한번 싸웠나? 기억이 안 나. 크롤프선 이거 먹으러 갔네요. 사르노의 원정대? 눈사자 신병이네. 아, yes. 아, good sir. Well met. 어? 메테나입니다. 메테나님 데려오자. 30 몇 마리? 와우. 결사대 5, 보병대 18. 별로 딱 좋진 않네. 아니 뭐 근데 저걸 쓰니까. 동료도 동료 쓰니까. 아, 느려서 안 돼. 느려서 안 돼. 딴 애 줄게 그냥 이거. 지옥의 군마. 나이스. 롤랑이 꼈어, 롤랑. 롤랑이 또 되게 잘 싸우니까 롤랑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고. 이제 제국하고 싸워서 좀 돈을 벌어야 돼요. 장창병대도 있네. 메테나임 결사대 스텝 볼게요. 와 깔끔하죠? 깔끔해 결사대. 누구 레벨업 하지 않았나? 카심 레벨업. 카심 언제 레벨업했지? 아까. 에디즈 에디즈도 엄청 세졌어. 사라다 폭스도 뭐 레벨업하셨고.
안녕 안토니우스. 난 돈을 벌어야 돼서 말이야. 미안하다. 전쟁, 전쟁, 그리고 또 전쟁. 아 60마리 이런 건 좀 오버. 와 지형 진짜 깔끔하다. 내 말! 아 짧아. 야야야 누구야? 야 내 말 말이 왜 이렇게 약해? 야 말이 말! 아오 글래디에이터. 레이브스턴은 뭐 어떻게 해봐야지. 당장 만능으로 쓸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. 예, 네. 이대로는 안 돼. 아니 근데 현보니까진 아닌 것 같아. 애보니 그냥 예, 전부 다 약해졌어. 예, 다른 애들 산 대로. 그 양손망치 대체 어디 갔지? 양손망치가 없어졌네. 몇 마리 안 들고 나오네. 원래 많이 있었는데. 미안하지만 난 돈이 필요해. 세론이, 아, 세론 왔다. 날타르 대규모 군단급이래. 이런씨. 똑같다. 날타르 먹히면 에보니 저기 된대. 너무 많은데? 누구지 이거? 타이투스. 막아야 돼, 이거. 날타르에 지금 72. 72 있고. 여기서 하나만 빼먹어야 될 것 같은데. 대규모 군단이면은 1000명 넘어. 막기가 힘들 거야. 한 마리 꼬셔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진 않지. 일단 필드전을 해야 돼. 일단 날타르가 근데 쉽게 공성이 되는 성이 아닌데 한번 해볼까?
물론 상대도 세긴 세지만 쫄을 건 아닌 것 같아. 해볼만 할 것 같은데. 해본다. 지금 에보니가 에보니 130이니까 유격대랑 조합해서 하면 일단 타이투스 오는 걸 막아야 돼. 타이투스 오는 걸 막아야 되고 지금 물자. 어이구 큰일났다 이거. 너무 많이 돌았어. 황제까지 돌았다. 타이투스 여기서 잡아먹어야 돼. 623대 383인데 어쩔 수 없네요. 예. 이 엄청난 고비를 넘기 여기서 제국 박살내면 게임 끝이에요. 간단해. 항상 게임은 항상 간단하다고. 어디서 오지 근데? 정면에서 온다. 지역이 별로 안돼. 렉 걸리면 지금 큰일 나. 나 피달면 안 된다. 피달면 안 돼. 딴 사람 몰라. 내가 피하자니. 많이 봐야 된다. 에보니 화살이 뭐 조기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만. 됐어. 사망자 없고 147 잡아먹었지? 좋아. 이론상 저는 사실 질 수가 없어요.
상대가 3,000명 있어도 시간만 드리면. 그래 이지영이야. 다시 상대는 내 화살밭을 뚫고 와야 돼. 단단 피부 안 찍냐고요? 아이 뭐 찍을 필요가 없어서. 그냥. 기병 다 죽지 않았나? 뭐야 기병 또 있네? 뭐야 기병 다 죽은 줄 알았더니. 기적의 교환비로. 여기 좀 뭐 나로우 뭐야 방금? 나로우로 쏜 애 누구야? 화살 안 떨어지냐? 오! 오! 너무 좋았다.
아, 안 돼! 나를 죽여라, 이것들아! 230? 야, 에본이 왜 화살이 안 떨어지냐, 근데. 가자. 아. 사망자 있냐? 없지? 235 사망? 됐다. 이제 드디어. 드디어 이제 밸런스를 맞췄어요. 아, 이제 밸런스가 좀 맞네. 이렇게 하면 명성을 못 얻고 아이템이 덜 나와. 나눠서 싸우는 거라. 뭐 내가 알 게 아니고 내 지금 나라에 구군이 걸려있기 때문에 꼬라박고 싶진 않아. 제국이 너무 컸다. 근데 와, 제국 안 보는 사이에 진짜 많이 컸네. 내가 제국 저번에 박살 냈었는데 3,000명씩 지금 끌고 다니니까 말도 안 돼. 씨, 오버파워잖아. 오버파워. 근데 나 잡고 싶지 않니? 얘들아 왜 무시해? 나 왜 무시해? 야, 말해서 내려. 아, 이게 안 맞네. 안 맞아. 에보디가 너무 잘 싸워가지고 내가 뭐 할 게 없다. 아, 방패야. 이제 얘들아, 이제 학 잡으러 가자. 찍었다. 오, 내 말. 말 살았나? 아, 말 죽었네. 아, 씨, 내 말. 장비는 혼자 808명을 죽였다고? 제가 마운틴 블레이드를 해본 결과 그건 개소리로 판명났습니다. 예. 야, 솔직히 100명도 필드에서 힘들어. 아까처럼 뭐 수송해가지고 내가 270 잡은 거면 몰라도 내가 마운틴 블레이드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무슨 옛날에 막 뭐 혼자서
몇백 명을 잡았다느니 다 헛소리에. 야 헛소리야 진짜 말도 안 돼. 짱깨들 불안은 날아줘야지. 말도 안 돼. 800명? 기구 잡고는. 야 혼자서 총 들고 있어도 그거 힘들겠다 씨. 척중경 장군도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겠죠. 예, 용장인 거는 뭐 분명하나. 예, 혼자서 뭐 성벽 올라서. 아 근데 뭐 그거는 뭐 계략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다이다이로 800대 808대 1로 싸우면은 에이. 총 들고 해도 진짜 우리 전쟁 나면은 총알 뭐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는데 60발 주지 않냐? 아 지금 내가 뭘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다 잡아야겠다. 어? 이거 주네? 200발? 90발? 70발? 70발? 야비군 70발 줘? 자, 뭐 대전투를 이제 끝냈고요. 이거를 수성으로 할지 뭘로 할지 지금 고민이 되는데 지금 내가 에보니가 130이죠? 그러면 대충 내가 4배까지 막을 수 있어. 4배까지 막을 수 있고 내 병력을 만약에 350으로 잡으면 1500? 1500 좀 되겠다. 일단 내가 지금 완전 올 정예가 아니니까 300으로 잡아야 돼. 300 잡고 1200? 1200 그러니까 수성으로 병사를 아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성이 낫겠어요?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? 방금 하는 거 봤지? 내가 더 악랄하게 했으면 한 명도 안 죽었어. 더 악랄하게 했으면 한 명도 안 죽었어 진짜 레알. 나 수성으로 해볼게. 여러분들 또 에본이 또 수성 또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들어왔어 1500이네 정확히 1500 저장하고 자 가봅시다. 에본이 지금 최상위 올라가 있죠. 1890으로 389명으로 1500명 잡으면 돼요. 근데 이 성이 수성하기 진짜 좋은 성이거든. 봐봐 이 각 봐. 환장하죠. 각이 진짜 기가 막히죠. 이거 수성하기가 진짜 좋은 성이야. 와 잠깐만 이거는 뭐 오 잠깐만 나 죽으면 안돼 칼 버려야지. 이 자리도 무서울 이러면 안 돼? 오 요저 오호오호 꿀각 갈래 나 꿀각 꿀각이 좋을 것 같아. 올라와 들어와 정말 뚫린